노래 이어지는 곡이 7번 트랙 소년 클레이 피전이에요. 네.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결국에 지오르보는 뭐 용기가 없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말씀 따르게 되고 딱 뛰어오르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클레이 피전이라는 거는 단어는 가사를 쓰면서 알게 됐고 어느 날인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별이 될 줄 알고 날아갔던 그런 원판? 그 사격 네. 목표물 있잖아. 표적. 나르는 표적. 그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그 입장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나르는 원반 하기엔 그렇고 막 그 단어가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클레이 피전이라는 멋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년 클레이 피전이라고 제목을 지었고 어차피 총알을 맞아서 떨어지기 위해서 날르는 그런 운명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운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근데 이 소년 클레이 피전은 그게 본인의 운명인 줄 모르고 펑 뜨니까 아, 내가 별이 되려나 보다 했지만 당연하게 총에 맞아 떨어질 운명이었던 그런 이야기. 그럼 결국 클레이 피전이라는 그 소재에 지오르보를 대입하고 네. 결국 나아가서는 그게 잔나비라는 팀을 그쪽에 투영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투영해도 좋고 뭐 굳이 또 잔나비라는 팀을 뭐 100% 모든 곡에다가 끼워 맞출 필요는 없어요. 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지금 2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다른 트랙에 비해서 현저하게 짧은데 어떻게 보면은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 위한 분위기의 전환 그런 역할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인터루드 같은 느낌? 네. 분위기 전환의 목적이 있었어요. 다음 곡부터는 조금 어두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라는 전환도 있었고 그리고 연출적으로도 극이나 혹은 영화나 그런 걸 보면 1막 2막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인터미션을 지나고 유람선가가 인터미션이라면 그 다음 곡은 이제 화장실 다녀오고 나서 갑작스럽게 어두워지면서 2막이 시작되는 걸 알려주는 그런 곡 어떤 갈등의 전조 같은 느낌이 네. 있죠. 네.